자, 언티드랩에 대한주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자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살펴보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금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을 대안주로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한 분은 YM텍, 한 분은 솔루엠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대안주로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이제 좀 눌려있는 것들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또 저는 궁금한 게, 원티드랩 아까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서 왜 일자리 관련 종목은 안 가지고 오셨나요? 네, 관련된 종목이 일단 한계가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먼저 눈길이 가는 거는, 시장 위축 속에서 좀 기회 찾는 IPO주가 낫지 않을까 이런 관점 쪽에서 이제 시각을 좀 넓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반 소장님은요? 일단 교육주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선언하냐 마냐의 네.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원격 부분들을 통해서 뭐 교육이 활성화됐지만 그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봤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기업도 화상이나 그런 부분을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그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감을 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반종민 소장님은 솔루엠을 그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장한 지 뭐 원티드랩보다는 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눌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회사의 그 사업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뭐 전자 부품 사업을 뭐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네. 파워 모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ESL 그러니까 전자 가격 표시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마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SCM이라고 좀 불릴 수 있는데 그 현재 흐름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재고나 뭐 또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또한 이제 재고가 어떻게 빠졌는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리를 할 때 이 전자 가격 표시기를 통해서 좀 한 번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인건비를 좀 줄여 아까 뭐 창출주 전혀 반대의 개념이긴 하겠지만은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은 좀 줄여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 최대 주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지금 그 동사의 일단 먼저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고 주요 주주들은 대부분 삼성전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일반 그 상장 기업이다 하더라도 매출처가 분명히 삼성에 대한 부분들이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원티드랩의 경우에도 저는 좀 최대 주주를 많이 보는 편인데 AT나 인베스트가 굉장히 좀 보유를 많이 갖고 있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전량 뭐 크게 매도를 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주들의 개념들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원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의 좀 공급 중인 그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3천만 달러, 약 한 350억 원에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 지금 전년 그 지난해 동월 대비 한 두 배 이상 증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솔루엠이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ESL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이제 한 18개 국가들의 5천여 개 매장과 좀 운영 중인 그 대형 슈퍼마켓 A사와도 좀 수주 계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네. 계속 수주 계약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처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최근에 그 신사업 다각화도 좀 많이 추진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계속 증자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 회사에서 스마트 케어나 전기차 또한 이제 센서 반도체라는 부분들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기간 외국인의 이제 4개월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추세가 계속 우상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는 한 3만 원 이하대로 좀 잡아서 그 계속 떨어지다 하더라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목표가는 좀 높습니다. 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4,4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루엠에 대해서 한 큐에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김민수 대표님에 대한 주 갈까요? 네, YM택은 2차 전지입니다. 네. 네. 한때 어떤 IPO 진행할 때 공모 청약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죠. 인기가 높았는데 진행되면서 오히려 좀 이 부분이 다 꺼지다 보니까 약간 좀 다이어트했다고 표현이 시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전력 제어용 핵심 부품 EV 릴레이라는 쪽은 ESS부터 전기차 그리고 또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 쪽 관련된 쪽까지 모두 다 쓰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국방용 미사일이나 전함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이제 활용도는 계속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때 필수적으로 쓰여야 될 부품이다 보니까 계속 2차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확인되면서 아마 성장세도 올해를 필두로 해서 내년까지도 계속 강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업이익이 70억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60% 증가하고요. 내년은 1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 40%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이 빠른 실적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특히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까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900억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싸다고 볼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최근의 조정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YM택 역시 IPO 얼마 되지 않은, IPO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2차 전지에도 좀 엮여 있고 여기에다가 국방 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엮일 수 있는 YM택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 아까 반종민 소장님이 알려주시긴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부터 가격 전략을 좀 주실까요? 일단 네, 또 일단 지금 어제 좀 올라왔습니다. 네네. 올라왔는데 아직 그 갈 길이 좀 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 한 3만 6천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는 전략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4만 원대에 대한 1차 저항이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과 함께 봤었을 때는 약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YM택 역시 상장되고 나서 계속 좀 흘러내리는 상황인데 어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보겠고요. 반종민 소장님의 아까 가격자를 한 번만 다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셨을 수 있으니까. 이 솔루엠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한 3만 원 이하의 언더에 있을 때 좀 많이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낫겠고요. 네. 뭐 손절가는 한 2만 2,400원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목표가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한 5만 원대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IPO 되고 나서 이제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은 충분한 두 종목 솔루엠과 YM택을 대안주로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 이제 오늘 시작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반종민 소장님부터. 예, 금요일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좀 초반에 좀 강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들은 역시나 시작을 해봐야지 알겠죠. 네. 금요일에 대체적으로는 그 전문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개인 전문 투자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전장에 이제 굉장히 좀 트레이딩을 하다가 오후에 그 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초반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놓친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약간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고요. 네. 만약에 오전장에 매수를 못했다 하면 오후에 좀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전장에 매도하고 오후장에 매수를 고려해보자.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오늘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항상 포인트는 시장보다 좀 못 따라갔던 순환매를 이용하면서 좀 상승세가 부진했던 종목들 쪽으로 계속 이를 찾아보게 되면 오늘도 기회는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못 올랐던 것을 잘 찾아보자, 끌어올려주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도 확인해봤고요. 시장 대응 방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